함수 fx는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의 역함수, y는 f 역함수 x 그래프 아래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bc에 대하여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시오. 이두 가지 정도 풀이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좀 빠르게 풀수 있는 방법. 자, 역함수 그래프가 지금 이게 3,4가 보이죠? 4가 보이는데, 원래 함수 fx 같은 경우에는 무리함수죠? 자, 이거 역함수 관계라 봐서 요런 관계죠? 이차함수에 이렇게 축이 있으면은 이반 요거 아니면 요거 정도의 이것이 역함수가 이렇게 무리함수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이 출발점 여기에 y는 x로 대칭하면 이 꼭지점이 여기에는 y는 x 대칭하면 c점이 된다는 거. 이런 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의 역함수는 이거 이차함수의 한쪽, 반쪽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꼭지점이 해당되겠네. 어쨌든 그에 관계없이 이거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은 4,3으로 되고, 그러면 이 무리함수의 시점이 되겠지. 그럼 fx는 1이 되는 거지. 루트 a, x-4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여기 5,0이 보이죠? 5,0 같은 경우에도 y는 x로 대칭 이동하면은 얘는 0,5가 됩니다. 0,5를 지나야 돼. 또한 이것이. 그러면 5는 0을 대입하면은 루트 마이너스 4a 플러스 3. 루트 마이너스 4a는 2. 양변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4a는 4. a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a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제 fx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 b는 4, c는 3이 되죠.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1 플러스 4 플러스 3은 6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고, 지금 요거를 이제 이게 2차 함수라는 게 예상할 수 있으니까 f 역함수 x는 꼭지점이 3,4가 그리고 최고차는 모르니까 k x-3 제곱 플러스 3,4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거는 또 5,0을 지나잖아. 그럼 0은 5를 대입하면 4k 플러스 4가 되고 k는 마이너스 1이 되고 f 역함수 x는 마이너스 x-3 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이걸 y라 두게 되면은 역함수를 구하게 이것의 이제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은 문자를 바꿔야 되겠죠. 마이너스 y-3 제곱 플러스 4는 x. y-3의 제곱은 4-x. y-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x가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은 k가 0보다 작다가 되죠. 작다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정의역이 x가 3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쪽으로 왔을 때는 이거 이렇게 문자를 서로 교환했을 때이 부분에 와서 여기서부터 벌써 y 지역으로 바뀌겠지. y가 3이상으로 바뀌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적어 놓을 수 있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은 y가 3 이상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0 이상이죠. 그러므로 여기도 0 이상 돼야 돼. 그러므로 그것에 의해서 y 마이너스 3은 루트 4 마이너스 x가 됩니다. y가 3 이상이기 때문에. 그럼 y는 3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x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되는 게 보입니까? 이게 되어서 이제 답이 6이 되는 거죠.